한강산 일만이 천봉. 꿈에도 그리던 천하명산 금강산을 갑니다. 저는 지금 금강산 가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항에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렸던 뱁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뱁니까? 정말 아득히 긴 세월,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한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화살같이 지나갔어요. 이제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시크시크한 머리가 돼서 아휴, 또 콧날이 시커너네요. 그러나 제 마음은 고향 떠나올 때 펄펄 뛰는 청년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늑하게 생각했던 그야말로 삼삼하게 떠오르는 어머님이 반겨주는 고향집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한 세상 태어나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금강산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따뜻한 가슴에 품고 가서 구석구석이 위아래 다 시퍼런 눈에 담고 와서 말씀해 드릴게요. 평생 동안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정말로 고향 땅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정성껏 모시고 같은 값이면은 판문점을 통해서 고향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뱃길이라도 전부 다 기뻐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껏 모시고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가고 싶은 고향이겠어요. 제가 이 할머니 할아버님 열 분 모시고 가는 제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설레어서 아주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쪼록 금강산에 제가 다녀오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강산에 다녀오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드디어 금강산을 향한 역사적인 첫 출항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의 이름 없는 항구였던 동해항에서 금강산을 향한 심찬 백고동이 울렸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높고 바람이 세차지만 50년을 기다린 이산 가족의 그리움을 막을 길이 없다. 노래로 한 세월을 풀어왔던 전국 노래 자랑의 사회자 송해. 바로 금강산을 가는 첫 배우에서 그리운 금강산 노래 자랑 무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됐다. 고향을 찾는 실향민 승객 1,000명의 고향 노래를 풀어본다. 다음날 새벽 6시 어슴푸레 북한 땅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전에 보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길고 긴 세월 속에 감추어둔 울음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엄마 아버지가 53년이에요. 엄마. 어머니! 비로봉 밑에 손 산산이라고 억류동 거라는 백돌아지세 아 인민의 금강산 용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은 금시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마음을 곱게 먹으시고 가주길 바랍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살기도 좋아요. 천하명승 금강산 여기 있어 온 세상 꽃들이 찾아와요. 내 고향에 구경 오세요. 금강
금강산 처녀가 즐겁대요.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겨울이 오시다 나니까 정말 날씨도 춥고 예. 좀 조건이 좀 어려운데 예, 예. 정말 통일이 된 상태에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 예. 이 여름이 더울 때 예.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추울 때 오신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럴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21살. 한 살. 아니야, 27살. 몇 살? 이리 보세요. 세 살. 네 살. 24. 세 살. 난 카메라 돼서 말 안 나갔어. 아, 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요? 이름 말입니까? 예. 성원군과 이름은 강산. 아, 그건 예명이고. 사랑하고 살아있는 삶. 같이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씩씩한 나무꾼 종가가 성은 금이요 이름은 강산인 처녀야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대들을 그 산 위에 두고서 우리끼리 금강산 노래자랑을 엽니다. 나 송해 꼭 당신에게 내 노래 마이크를 건네주고 싶소. 조선에 태어나서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하는 시기절이 생각이 납니다.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 소동파의 말대로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을 가서 만나 뵙고 또 신비의 그 절경에 빠져서 정말로 눈길이 돌아서지 않은 여러분들 소원을 푸시고 또 소원을 빌고 오신 분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50년이라고 하면 반세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일세기를 마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50년 동안 참아온 우리의 심정은 이제 만나보고 후련한 감도 있습니다만도 그렇지 못한 분을 생각해서 또 안타까움이 뒤따르곤 합니다. 자, 이것저것 다 씻고 그저 다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자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금강산 노래자랑 첫 번째 순서는 아마 동행하시면서 만나보시는 분들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수 중에는 여가수 중에 정말 칭찬받는 효녀 가수입니다. 현숙 씨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 저 하늘의 달이라도 당신 아무 때같이 어리다 우리들의 만남이야 필요인 것은 때로는 아프겠지만 슬픔도 슬픔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고 깨끗하고 만나서 이게 좀 하고 싶고 정말 손도 좀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냉면도 먹고 싶고 그런데 네. 그런 게 전혀 못하니까
보통 만나도 만나도 또 만나보고 싶은 현숙 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2층에 계신 분들 자리 괜찮아요? 2층에. 예, 안녕하세요. 2층. 아, 유리를 달아서 그림자네요. 그림자.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꽉 차신 것 같아요. 아이고 층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뜻이 다른 노래자랑이 돼서요. 장전항에서 우리 건널배를 타고 장전항 1호선, 2호선을 타시고 건너가셨죠? 건너가면서부터 마주치는 그 산들이요. 그저 뭐 별거 아닌 평범한 야산 같은데도 왜 그런지 처음부터 명산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뜻이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금강산 1만이 전봉 8만 구암자라고 그랬거든요. 1만이 전봉. 크고 작은 사찰암자가 8만 9개다. 이건 명산 중에 명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신계사터, 신계사터 가보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신계사가 있었으면 또 쓰이는데 장안사 신계사 법당에 질성당을 모셔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빌고 있는 전하 이게 다 보통 풍월이 아닌 모토입니다 이거 물세야 외우느냐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왜 우느냐 유수 같은 세월을 원망 말아라 생도 한번 가면 다시 못 오고 노래자랑에 나오실 적에는 노래는 평소 하시던 그대로 실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제 예선에 통과되시니까 오늘 나가시는데도 보니까요. 저 6층 대기실에서부터 물세야 물세야 그래서 제가 너무 연습하면 많이 틀립니다 그랬더니 딱 들어맞았잖아요. 너무 연습을 해서 틀리는 데가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이 정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노래 불러서 통과됐습니다. 김정 씨 고향이 김화입니다. 김화 박수로 마주시고 나오십시오. 도시락들 가져가셨죠? 도시락들 가져가셨죠? 그거를 천 개 이상 싸려면은 전 여기 승무원들이 밤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도시락이 참 정성스러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도 이 각 조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죠. 가반, 나반, 다반의 각 조장님들. 조장님들 집합!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네, 구자민 조장 빨리 나오시고 전부 집합! 집합! 1분 내로 집합! 전부 집합! 네, 좋습니다. 구자민 조장 여기
네, 좋습니다. 뒤에 나와서 응원 오시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조장님들의 안내가 너무너무 따뜻했다고 그냥 그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아, 성현 선생님 정말 만나봐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만 있습니다. 이거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 수고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저희들은 왔다가 이렇게 좀 며칠 따뜻한 대접을 받고 떠나갑니다만은 오시는 분마다 사람이 사람 대하는 것 같이 피곤한 직업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해야죠? 무슨 예. 노래? 예, 좀, 무슨 노래?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방정이 좀 떨겠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젊은 예. 혈기를 발산해서 예, 포이즌 포이즌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포이즌 널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어. 미안해하는 널 위해 참아온 눈물 보이기 싫어. 나 먼저 일어선 거야. 오늘이 올 줄 알고 있었어. 우리 사랑 끝나는 날 잘못된 우리 하늘이 분명 용서할 리 없으니까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녀의 행복은 내가 가졌으니 다시 이런 아픔을 남기 싫은 나 하나로만 된 거야. 모두를 속여가며 살아간 넌 더 힘들었니. 다시 그랬더라도 나를 찾지마. 난 미안해. 강호에 지금 승선하신 분들이 외국뿐만 해도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승선원이 한 50명. 그래서 승선원들만도 4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한번 식사하는 걸 보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분들로서 또 우리 한국인들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접한 분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아, 미스 비너스 나오세요.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And as sing, I've said alone,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Once more. 수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남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임정택 교수님이 나오셔서 나그네 서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처 없는 이 바흘길 지나본 자궁마다 눈물 보였다. 이 금강산의 그 빼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시는 의견은 다 다릅니다만은 또 이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금강산 구경은 네 번 정도는 해야 그 의미를 안다고 그러셔서 그 설명을 듣다 나니까 한 이틀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알려주십사 그랬습니다. 자, 다음 나오실 분은 정병철 씨가 나오시겠습니다. 한 500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갔다 오신 분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가면은 저 연주담 설명 들으셨어요? 안내 받으셨어요? 연주담 또 그리고 만물상은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물상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천하만물이 다 모여있는 형상을 봐서 가셔서 한 분은 그래요. 만물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 만물상 천하만물이 다 그 모여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상이 어디 계신가 하고 한번 찾아봐도 어머니 상을 못 보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도 가져간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만물상에 가실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하시고 한번 그리운 고향 우리 부모 형제들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요때는 아마 금강산에 가셔서 정말로 송이 큰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셨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믿습니다만은 아주 진한 설경은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또 마음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고향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
깊은 밤말로 허는 한 송이 속에 불러보는 고향을 불러보는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산 노래자랑 또 다음에 나오실 분은 송중신 씨가 나오셔서 서울 팽고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하십시오. 몇 분이나 되세요? 저 일행이요 여섯 네. 사람이에요. 여섯 분. 예. 여섯 분의 함성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느껴봅니다. 저도. 제. 아이고. 제가요. 네. 이사 올 때 농감하고 왔시다래. 네. 근데 농감이 나하고 말이에요. 다 그냥 애들 다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애들이 벌써 50이 넘었시다래. 내 농감이 벌써 죽었시다래. 아이고 저런 네, 이거. 내가 싱글이에요. 아. 마음에 있는 사람 있으면 편지 하나 여기. 아이고 오늘은 모자 쓰고 나왔지만 화장하면 아직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아니 모자 쓰니까 더 멋있다 그래. 예, 나 뒤리 갈래. 아니 이리 오시, 뒤 가지 말라고요. 참 그 정말 성격이 화끈해서 되시다. 어디 가라. 예, 어디 가라. 아니 뭐로도 돼요. 노래 한 곡 더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리 오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피난 나오셔서. 바깥으로 세상 떠나셨나요? 그럼요, 세상 아, 갔어요. 고향은 어디시고? 평양. 평양이지. 평양 어디예요? 딱 두 가지가 좋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농감이. 농감이 그저 눅두제도 온 건 농감밖에 없고요. 그럼. 그다음에 현찰이에요. 네. 네. 현찰이 없으면 인격도 없어요. 어, 인격도 없지 그래. 어,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첫째가 농감이구만. 농감이에요. 그다음에는 현찰이에요. 그다음에 현찰이고. 네. 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그다음엔 뭐가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나 여기서 말하기 안 됐지만 하나님이에요. 아, 첫 번째가.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라면 뭘 얘기하겠어? 그 다음에 성혜 선생님. 아 좋다. 아이고 좋다. 그저 뭐 네 가지 지금 꼽으셨는데 네. 두 가지는 있으나 안 하고 그래도 나 있으면 되겠네. 그럼 되죠. 야 그 니련이로다. 네. 참 아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니련이 되려니까 이거 네. 뭐 살짝 돼버리니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남자가 따르는지 몰라. 아이고 죽겠다. 정말 오래가 많이 죽겠다. 아니 빨리 끝내자요. 네? 빨리 끝내자요. 뭐, 뭘 끝내요? 떨려요. 나는 물건 떨어지는 게 직업이야요. 아니 그럼 뭐 남자만 좋아하면 돼가서 뭐 여자분도 좋아하는 분 많지. 자 그러면 대전 브루스 어떻게 부르시냐. 박수로 청해주시고. 이별의 말
붙들어요 왜?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어쩔 날도 있디. 뭘 그걸 가지고 기래. 미천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점수는 벌써 서울 대구에서 나와서. 나 지금 나 갈래요. 아유 기래라구요. 아이고. 박수 보내주세요.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수 치신 바깥 양반들은 다 마음에 있는 능감들인가 봐. 나 또 노래 끝나고 들어간 분에게 이렇게 박수 많이 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참 우리가 만난다는 건 참 즐거움이고 만난다는 건 이렇게 대화가 있습니다. 만납시다. 얘기합시다. 자, 정말로 재미있는 분이 나오셔서 노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참 노래 곡목도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게 많고 의미 깊은 노래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왜 그런지 고향에 대한 노래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싶고 또 들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김재휘 씨가 나와서 고향 무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노래 부르는 본인보다도 옆에 있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이 고향 무정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거는 뭐 사연이 있습니까?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네, 강원도 통천군 요 바로 요십니다. 통천? 네. 통천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아, 키로로? 28km 정도 됩니다. 아유, 28km면 70리네요. 네. 70리 길인데, 야, 이게 참 정말 참. 우리 분단의 아픔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언제 남으로 나오셨어요? 네, 저희 저 일사후퇴 때. 아, 일사후퇴 때. 네, 흥남부대에서. 그렇죠. 마지막 배 타고 간신히 넘어왔습니다. 흥남부대에서? 네. 아유 그러세요. 네. 일사후퇴 때 뭐 대충 우리 신학민 여러분들 일사후퇴 때 저 폐안도 한경도에서는 12월 아마 그렇죠? 구문께 출발들 하셨죠? 아 초순에. 초순에 출발한 3, 4일 출발됐을 거예요. 우리 황해도 재령 해주 도착한 게 9일 날부터니까요. 그래서 저도 11일 날 같이 동행이 됐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네, 부모님은 이상가 망량의 한을 가슴에 묶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자, 오늘 돌아가신 두 분의 넋을 위로하고자 이 첫 배 탔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뭐 그러면 70리 옆에다가 고향을 두고 거기 부모님 계신데 네. 가볍질 못하네요. 네. 총석정이 바로 저희 고향 앞바다입니다. 근데 이번 코스에 총석정이 또 빠졌지. 네, 거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같아요. 네. 그러면 넋이라도 달래드릴 어떻게 대사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대사님. 네.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은 제가 억골에도 이 금강산 구경 꿈에 그리던 부모님의 그 고향 산천에 제가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 우리가 평화적 통일이 되어서 자유왕래가 되는 그날 저는 살아생전에도 부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통천군 양지바른 곳에 모셔 옮겨드릴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망향과 이산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제가 첫머리 인사부터 꼭 참고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슬그머니 저를 건드리시네. 이 참 모두 웃으시지만은 이 웃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장민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또 그분들의 쓰라린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동행이 되셨으라고 믿습니다. 태어나서 온 길은 다시 돌아가고 싶고 우리 송혜 선생님 눈물 흘리시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고향간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항해도 어르신을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전 항해도 네. 항해도 어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해도 아유 많으시구나. 또 그러면 이 군으로 오는 건 다 뭐 다 이북 고향입니다만 재령이 고향이신 분 재령 아유 그러세요? 재령 아이고 그러세요? 이리 좀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아, 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고향이 재령이죠. 그래서 예, 저 재령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웃으세요. 이게 고향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 여기 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배가 저쪽 연평도를 돌아서 해주에 닿았으면은 우리 누이 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텐데 이쪽으로 와서 좀 먹으래요. 감사합니다. 지척이 천리가 된 고향. 마음이 없어서 오지 못했나. 손으로 그린 아버지 사진을 두고 이제사 인사드립니다. 아버님, 이제서 왔습니다. 이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살아계시면 얼마나 반가워요. 언니께서
맞습니다. 이 추억이란 이렇게 소중하고 마음으로 그리움이란 이렇게도 훈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철 씨가 나와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임민재우라요. 당신 생각. 오늘 금강산에 오시게 되면 금강산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세 분이 맞아요. 세 분이 금강산에 대한 노래 네. 한번 하시죠. 가수니까 한번. 네. 좀 듣읍시다.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아, 그러면 예 좋습니다. 마,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청춘을 돌려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합시다. 예,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현철 씨 노래 끝으로 서울아 평양아 정말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만은 사연이 전 절실하죠. 서울아 평양아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야 내일이야 만나볼까
만나야지, 꼭 만나야지. 우리가 서로 만나야지요. 철길이나 뱃길이 막혀도 노래에 실은 마음까지 막히진 않지요. 우리들이 부르는 마음의 노래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함께 통일 노래 자랑을 기다립시다. 내 마이크, 너의 소리통을 서로 바꾸어 부를 날을 기다립니다. 통일이 제게 전이라도 저는 꼭 만나버리라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계십시오. 만일에 하늘나라 가신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아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나를 갑니다, 이제. 명년에 다시 오도록 꼭 내가 약속 드릴게요. 아버지! 이 불효 자식 여기까지 왔다가 뵙지 못하고 갑니다. 아버지, 언제 또 내가 여기 또 올랐는지, 언제 내가 엄마 아버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는지, 그저 오래오래 사셔서 내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날까지 그저 사랑해 주세요.